아니, 방송 중에 침을 뱉어요. 이유가 있어요. 침을 자주 뱉는 습관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하나, 둘, 셋. 이건 X다. 전 잘 모르겠네요. 이거 O가 굉장히 많은데. X가 한 네 번 정도 되고요. 제가 이거 이유 말씀드릴까요? 네. 침을 자주 뱉는 게 왜 뱉는 건지 아세요? 몰라요.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의미가 있네요. 상대방이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아니, 장석일 원장님, 정답은요? 정답 X야. 예, 정답은 O입니다. 예. 예. 지금 우리 그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네. 우리 사실 교양적인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. 교양은 X죠.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도 굉장히 떨어지고. 우리 속된 표현으로 좀 놀아본 사람들이나 침 뱉죠. 전문용어로 네. 양아치. 예, 예. 근데 정상적으로 이 침은 99%가 수분, 물이고, 네. 그 나머지 1%가 이제 우리 그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, 네. 또 우리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그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침이 가지고 있는 그 효소, 성분은 굉장히 그 우리 면역 체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눈을 감고 또 이렇게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. 혀로 네. 그 위 이렇게 그 안을 네. 윗니 아랫니 또 입 안을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손을 돌려요?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끈적끈적한 게 나옵니다. 어쨌든 침 안에는 소화 효소도 있지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침은 뱉지 말고 꼭 삼키세요.